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헐다 센서 스틴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무장 반란 혐의로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진격을 위협하면서 응징에 나섰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에 대항하여 사실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자신과 부하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에 진입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저항에도 직면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길을 막는 누구든 파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우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됐다면서 러시아 군부와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수 내부를 처벌하기를 원할 뿐이라며 러시아 정규군들이 자신들을 막지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아닌 정의의 행진이라고 강조했죠.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 간의 갈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해 자신의 부하들이 다수 사상했다면서 쇼이구 장관을 응징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 수만 2만 5천 명에 달한다면서 저항을 시도하는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프리고진 체포령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크렘린에 프리고진 체포령을 보고하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였죠. 현재 로스토프 지역에선 곳곳에서 폭발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보내진 러시아 보안군의 경우에는 진압을 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진 해산했다라는 텔레그램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기군 일부가 바그너 그룹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러시아 공수여단 하나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추후 소식이 들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토프는 사실상 바그너 그룹에 의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토프 시내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탱크가 줄지어 가고 있고요. 이들은 그대로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갑 차량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 남부강구 사령부를 바그너 그룹이 포위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정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프리고진이 용병들을 동원한 무장반란을 실행해 옮긴 것으로 보고 모스크바 일대의 모든 주요 시설과 정부 및 운송 기반 시설의 보안 조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새 작전을 발동시켰는데요. 이는 사실상 계엄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군용 차량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군이 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바그너 그룹 본사 건물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스토프에서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도 폐쇄한 모습입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이 고속도로 따라 진격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바그너 그룹을 막으려는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세계 러시아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군부대는 바그너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그너 그룹이 갑자기 러시아의 반란군이 되어버린다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의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프리고진이 설령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유능한 인물이 없습니다. 리더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킨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더 끔찍한 참상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핵무기까지 가지게 된다면 두려운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을까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소식 올라오면 또 정리하여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